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5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크신 역사들, 주님께서 우리와 살아와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면 하루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며 오늘 이 아침 다시금 주님의 임재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우리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 창조의 신비로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삶 속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의 걸음걸음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사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는 자들로서 오늘 이 하루 또한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선한 영향력들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조물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선포하듯이 우리들 또한 우리의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찬양이, 예배가,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멈추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 동행하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들을 다시금 붙들며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또 잠언서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잠언의 말씀은 천지창조,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건 이전에 지혜, 호크마로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 단어 지혜가 그 모든 사건 이전에 선재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즉 그 지혜는 의인화되어서 인격체를 가진 사람으로 표현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함께하였으며 또한 그 이전에 존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함께하였음을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고스, 또한 소피아로 번역될 수 있는 헬라어 단어, 그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또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연합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국한되지 아니하시고 초월하셔서 존재하시는 삼위의 하나님, 그러나 일치하시는 하나님, 삼위이시지만 근본적으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주님을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의 하나님, 영의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천지창조의 그 사건 이전에 놀랍게도 선재하고 계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존재하심, 역사하심, 창조의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 겸손히 우리가 무릎을 꿇으며 순복하며 또한 인정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시고 선포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또한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말씀 주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또한 모든
이 세상의 권력들,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있음을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말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지음바 되었으며, 오늘도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경륜과 완벽하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다시금 그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시편 95편 4절과 5절, 6절의 말씀처럼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세워질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자들로서 다시금 세워져야 되는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나가는 그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재하심을 더욱더 간구함으로써 내 영이 깨어서 오늘도 내 영이 새로워져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얻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가정, 자녀들 또한 거룩한 제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금 밝히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예배하기 위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고 또한 지음바 되었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 삶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오직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만을 선포하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창조의 손길이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다시금 발견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로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오늘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능력, 새로운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에 겸손히 우리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위탁드립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나라의 비전과 꿈들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부모 세대들이 더욱더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유업들을 남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제단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공천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공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의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뜨거운 조국 가운데 주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도말시켜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북녘 땅에서도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며 구원의 주 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음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사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능히 감당하는 선교사님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오늘 이 아침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하.